지금은 차이에 대한 룰이 없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걸 얘기해야 돼. 초급 장교들, 초급 간부들이 차를 타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에 대한 룰 있죠? 자동차에 대한 룰 있지. 자동차 룰도 좀 해줘요? 옛날, 근데 요즘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있지. 일단 우리 그 뭐야, 이 장교들한테 이 자동차라, 이 장교들한테 자동차라, 이 장교들 뿐만 아니라 부사관도 동일해요. 부사관도 동일합니다. 이 해군하고 공군은 오히려 별로 안 그래요. 해군하고 공군은, 왜냐면은 해군하고 공군은 기지생활을 하잖아. 해군 부대는 엄청 커요 여러분. 그 차가 누구 차인지 몰라. 해군은 부대가 엄청 크잖아. 그리고 공군은 비행장이다 보니까. 육군은 왜 그렇게 이제 지랄이 많을까? 육군은 왜 그렇게 이제 룰이 있을까? 암묵적인 룰이 있을까? 지금은 이제 거의 없지. 왜냐면 우리 때까지만 해도 차를 못 사게 했었어 아예. 우리 때는 그 차 사는 기준이 뭐였냐면은 결혼한 사람, 그리고 대위, 중대장, 대위급 이상, 중대장 이상, 대위급 이상이 이제 차를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인사과장. 인사과장은 이제 밖에 나가는 외적인 업무가 많으니까 이제 인사과장은 차를 쓰게 했었는데, 그 전에는 솔직히 차를 이제 못 사게 하는 게 룰이었어, 암묵적인 룰. 심지어 우리 때까지만 해도 차키를 걷었어요. 차가 있으면 차키를 뺏었어. 이제 암묵적인 룰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그 대대장님하고 똑같은 차 끄는 새끼는 그 완전 개념이 없는 거였어. 지금은 차에 대한 룰이 없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걸 얘기해야 돼. 초급 장교들, 초급 간부들이 차를 타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는 부대가 조그맣잖아. 대대가 조그매요. 그 대대에 들어오는 차도 대대장이 다 본단 말이야. 그 대대 주차장 뭐 얼마나 커. 만약에 내가 차가 있더라도, 아, 잘 봐이. 아, 차를 사도 되는데 봐봐. 하사나 소유들. 아, 니네 봐봐. 아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 아니, 잘 들어봐. 부대에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 여러분, 대대에, 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대에 있는 전 간부가 차를 끌고 올 만한 주차 공간이 별로 없어. 군부대도 차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전 간부가 차를 끌고 올 수 있을 만큼의 주차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대대급은 이해돼요? 대대급은 전 간부가 차를 끌고 와서 주차할 만큼의 그런 공간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대대급에 무슨 대대가 건물을 지를 때 대대 간부들 인원수 세가지고 차 공간, 주차 공간 만들어주는 그런 생각 안 해. 그냥 부대 만들고 남는 공간에 주차장을 만드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 공병들이 건물 지을 때 설계도의 주차장은 그냥 대대에 딸려있는 거지. 여러분들 간부 수에 따라서 주차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초급 장교들이나 하사들이나 소위들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자전거 타고 출근해도 되잖아. 봐봐. 비옥주가 어디 있어? 비옥주 위치가 어디? 웬만하면 부대 앞에 있어. 난 공병장교였는데 전 시설도 했어요. 웬만하면은 비옥주가 부대 앞에 있어. 그리고 소위 중위 하사 중사한테 돈 뭐 월급 얼마나 된다고. 돈 모아야지. 차 사면 돈 못 모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차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휴가 때 차가 필요할까? 너네 병사들 휴가 어떻게 나가냐 그럼? 아니 학구나 봐봐. 병사들 휴가 어떻게 나가? 병사들도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서울 가서 버스 타고 가. 그럼 병사들 휴가 어떻게 나가? 그렇게 질문하면은 병사들은 휴가 어떻게 나가? 그렇잖아. 병사들 휴가 어떻게 나가? 병사들 휴가 나가잖아. 그렇게 우리도 나가면 돼. 대부분의 소위 중위들은 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휴가 나가. 근데 만약에 차가 필요하다. 내가 차를 사고 싶고 나는 차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솔직히 말해서 막지 않을게. 근데 차 타고 출근은 하지마.
차 타고 출근은 하지 마세요. 최소한 출퇴근은 자전거로 하세요. 자전거로 하세요. 초급장교나 그럴 때는 나 처음에 차를 끌고 다니잖아. 봐봐, 처음에 내가 차를 끌고 출근하잖아. 다음부터 자전거 타기가 싫어져. 왠지 알아? 차가 졸라 빠르거든. 자전거 타면 15분 걸리고 한 20분 걸리는데 차 타면 5분이면 간단 말이야. 5분이면 가니까 어? 그럼 10분 더 잘 수 있네? 10분 더 침대에 누워있을 수 있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차를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출퇴근 때 차 끌고 다니고 싶어져. 근데 초급장교 차 끌고 다니는 문제가 뭔 줄 알아? 중위들 중에 차 없는 사람도 있다? 그 선임이 지나가는데 안 태워줄 거냐? 어, 야, 김성호! 야, 김성호 소개! 야, 김성호 소대장 출근하냐? 예. 야, 태워줘. 그럼 네 차는 그때부터 그냥 출근 버스야. 그때부터 네 차는 그냥 출근 버스야. 그때부터 당신 차는 출근 버스예요. 출근 버스. 이해됐니? 그 만약 초급 장교나 뭐 하사들이 차 끌고 다니잖아? 그럼 그 차는 차가 아니야. 출근 버스야. 출근 버스뿐만이 아니야. 출근 버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만약 선임이 만약 하사나 또이가 차가 있다. 그럼 중이나 중사급이 야 김성호, 야 나 그 밖에 나가서 밖에 뭐 좀 사러 가야 되는데 너 안 나가냐? 야 김성호 너 안 나가? 어 선배님 어떤 거 되십니까? 야 나 마트 가려고 하는데 너 혹시 마트 갈 일 없냐?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가자. 처음에야 자기 차 끌고 있으니까 아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처음에야 아 선배님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고마워. 뭐 데리고 나갔어. 나가 선배님 장 보는 거 받았어. 처음에는 그렇지. 두 번 세 번 쌓여봐라. 야 성호야 나가자. 야 성호야 마트 가자. 성호야 어디 나가자. 뭐 하자. 그때부터 출근 버스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냥 외출해봐 버스야. 외출해봐 버스야. 그런 선임이 실제로 있냐고? 실제로 있냐고? 어, 매우 실제로 있지. 매우 실제로. 내가 차가 없어? 내가 차가 없어? 근데 부대는 또 어디 있습니까? 산골짜기 있죠 부대가? 부대가 산골짜기 있고 막 택시도 부르면 막 콜택시도 막 오래 걸리고 뭐 좀 차가 잘 안 오는 동네야? 근데 후임이 차가 있어? 소이나 하사가 차가 있어? 어? 새끼 차 있는데? 야 그 야 그 우리 그 마트 좀 가게. 야 내가 밥 살게. 야 내가 밥 살 테니까 나 좀 태워다 줄 수 있냐? 처음에야 아 예 선배님 괜찮습니다 하고 몰고 나가지. 그게 한 두 번 세 번 되잖아? 그때부터는 이게 호의가 아니야. 호의가 계속되면 호의시 된다고. 호의가 계속되면 거의 권리가 되는 줄 안단 말이야. 근데 또 내가 또 제대로 또 이거 잘 샤바샤바 안 하면 안 되는 선배야. 만약에 어떤 선배인데 이 선배 샤바샤바를 잘 안 하면은 이 선배가 나한테 약간 영향이 미치는 선배일 수도 있어. 그렇잖아 솔직히 말해서. 야 김성호 야 같이 밥 먹으러 나가자. 내가 살게. 야 나간 김에 이마트 좀 갈 수 있냐? 어? 아 선배님 저 밥 괜찮은데? 어때 막. 아 그래? 처음에야 뺄 수 있지.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아 이렇게 차 있다고 존나 빼네. 아 알았어. 택시 타고 갔다 올게. 아 택시 타고 갔다 올게. 아 지금 차 있다고 존나게 그러면 씨 속으로 아 씨발 차 있는 게 이건 죄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어 그지 같은 새끼 이런 자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 사람 마음이란 게 되게 간사해. 잘해줄 때는 또 그런데 안 잘해주면 서운하고 막 그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 그때 마음이 상한다고. 아니 실제로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란 게 그렇다니까. 사람이란 게 내가 차가 있으면 그리고 내 후배가 뭐 누가 차가 있으면은 얻어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고 그래. 미안한 거 아는데 봐봐 박철웅님 얘기하잖아. 100번 잘해주고 한 번 안 태워줬어. 야 성호야 정말 미안한데 야, 나 한 번만 태워주면 안 되냐? 나 진짜 차 한 번만 태워주면 안 돼? 어? 아유 선배님 조금 제가 운전시켜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성호야 진짜 미안한데 한 번만 태워주라. 아 진짜 한 번만 부탁 좀 할게. 아 선배님 제 차가 무슨 동네 버스입니까? 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야 진짜 한 번만 부탁하는데 시파스키 차 있다고 존나 째네? 이런다고 진짜 이런다고. 내가 100번 태워줬어도 갑자기 선배가 부탁했는데 아,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호의가 계속되네. 그때 진짜 기분 나쁘고 서로 그럴 수 있어. 여러 가지 그게 있어. 그리고 출근하는데 후배가 차 타고 올라가 야 상호야 야 나도 좀 늦었어 야 상호야 나 좀 태워줘
그렇게 한두 번 태워준 다음에는 전화와, 아침에 전화와. 야, 창호야. 아, 야, 선배님. 야, 며칠 출근할 거야? 왜 그러십니까? 어, 니 차 타고 같이 올라가게. 야, 나 오늘 들고 올라갈 거 있는데, 야, 니 차 타고 출근 같이 좀 하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걷다 대고. 어, 선배님. 저 차, 혼자 타고 올라갈 건데요? 오늘 전화하는 사람. 야, 씨발, 출근할 때 같이 좀 타고 올라가고 두렵게 치사하는 개새끼야. 알았어, 씨발, 안 타지, 진짜 개새끼야. 진짜야, 농담이 아니라 진짜야. 아침에 전화 온다니까? 아침에 전화 온다니까? 아침 자고 나서 이제 출근할 전화. 야, 상호야, 몇 시에 출근하냐? 너. 어, 왜 그러십니까? 야, 나 출근할 때 차 좀 태워주라. 차 좀 태워줘. 차 좀 태워줘. 몇 시에 출근할 거야? 아, 8시 반쯤에. 어, 그래, 안 왔어. 야, 8시 반에 나가 있을게. 심지어 내가 8시 반에 나왔어. 8시 반에 나왔어. 차 시동 걸었어. 차 시동 걸었어. 안 나와. 선배가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출발했어. 근데 왜 전화 왔어? 야, 김선도 어디야? 아이. 야, 지금 나왔는데. 심지어 늦게 나와, 선배들. 좀 태웠어. 그 속으로 시발시발 하겠어. 시발시발. 울려면 빨리 올 거지. 시발시발. 개새끼. 시발시발. 근데 여러분도 이거 없을 것 같죠? 니네 없을 것 같지? 어, 차 끌고 가봐. 그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선배가 전화 왔어. 그럼 아까 상황 다시 해보자. 전화 왔어. 어, 선배님, 성우야, 너 오늘 몇 시에 출근하냐? 저는 차 안 끌고 올라갈 건데요. 평소에 맨날 끌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선배가 전화 왔는데 차 안 끌고 올라가는 거. 그 선배는 뭐라고 생각해? 오, 그러셨어요? 이 새끼 나 안 태워주려고? 더럽게 치사하네. 야, 너 나 안 태워주려고 안 타고 올라간다는 거냐? 아, 그게 아니고 저 진짜 오늘 걸어 올라가려고 그랬는데요. 아, 알았어. 아, 씨발 새끼 존나 치사하네. 어, 아니, 매일 태워줬는데 개새끼. 진짜 이런다니까? 진짜 이래. 괜히 차를 샀다가 나만 욕먹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그냥 사지마. 그냥 사지마. 옛날에는 이제 뭐라 하던 문화가 있었는데 그냥 사지마. 안 사는 게 좋아. 스쿠터? 스쿠터가 일단은 여러분들 봐봐. 자, 여러분들